안녕하세요. 레슬의 박종석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사격장에 나와 있는데 권총 반동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반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저번이 아니라 3년 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격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영상에서 스쿠이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. 스쿠이비 현상이란 공이가 뇌관을 치고 탄이 총열을 타다가 나가다 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스쿠이브를 기능 보장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. 그 영상에서도 탭백을 해가지고 다음 탄을 격발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열에 탄이 껴있는 상태에서 다음 격발을 할 때 총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. 다행히 총열이 터지지도 않았고 그냥 안전하게 사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조금 그래서 그 영상을 내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권총 반동 제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립, 스탠스, 그리고 시선.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스탠스 또한 권총 같은 경우에는 소총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세 개를 다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립은 홀스터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격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스포츠 슈팅에서도 홀스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손이 이 권총을 처음 닿았을 때 그립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뽑히면은 중간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예를 들자면은 손잡이를 잡고 홀스터에서 뺐을 때 이 비버테일에 공간이 많이 있으면은 당연히 반동 제어를 하기 어렵겠죠. 이 공간이 메꿔지지 않은 만큼 총이 이 공간 안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주손이 이렇게 비버테일 공간을 다 없애주고 어느 정도 느낌이 좋은 상태에서 홀스에서 뽑혔다, 남을 면적을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이 안에 있는 공간을 다 메꿔주고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이 사이에 있는 그루브, 이 손가락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, 스탠스.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발 이상을 사격을 했을 때 제 스탠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쏘면서 계속 뒤로 쏠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세를 취하고 앞꿈치에 조금 무게를 실어주면은 안정적으로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시선. 시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 김한식 선수님한테 교육을 받았었는데 김한식 선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격 선수죠. 김한식 선수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vision, vision focus. 그러니까 시선이 제가 탄이 탄착하길 바라는 그 지점을 시선 고정시켜서 이 탄이 여길 가야 된다, 가야 된다, 가야 된다 집중적으로 시선 고정을 시켜서 제가 다시 그 지점을 내려올 수 있게, 그래서 초점이 타겟에 맞춰진 다음에 시선 고정을 시키고 그 탄이 거길 가길 바라면은 뒤에서 다시 노는 걸 볼 수 있어요. 자, 이게 반동 제어에 어떻게 이어지냐. 격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머질이 올라가면서 다시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윈도우 안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시 당연히 제가 시선은 고정시킨 그 지점에 다시 내려야 되는데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오버드라이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점을 지나치겠죠. 그래서 시선 고정시켜서 제 의도만으로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김한식 선수님이 얘기한 거는 with ultimate intensity, with hatred in your heart. 기를 써서 그 지점을 바라보면은 그 다시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. It's like magic. 마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시선이 가는데 제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드라이파이어 연습으로 자기만의 인덱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드라이파이어로 드로우를 했을 때 10번 중에 뭐 닷을 찾는 게 두 번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자기만의 인덱스 포인트를 못 찾은 거겠죠. 그래서 충분한 드라이파이 연습을 해서 총을 뽑을 때 다시 항상 제가 보는 곳에서 논다. 그렇게 보면은 자기 인덱스 포인트를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립, 스탠스, 시선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빌드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빌드릴 같은 경우에는 7야드에서 6발 시간 기준으로 보면 2초 이내 하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샷 타이머가 고장 나가지고
제가 시간으로 검증 못 시켜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사격을 엄청나게 잘하진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를 검증시킬 수 있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탠바이. 오케이. 쏙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7야드인 만큼 탄착군이 조금 더 몰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샷타이머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샷타이머를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사실 반동제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7야드는 상당히 부족한 거리입니다. 15야드 이상은 나와야 어느 정도 이 제가 말한 세 가지 그립, 스탠스, 그리고 시선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5야드 마킹을 해놓고 똑같은 타겟에 제가 6발 빌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탠바이. 오케이. 오케이. 1, 2, 3, 4, 5, 6. 오케이. 마킹 해놓은 거 제외하면은 6개 맞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오케이. 이거 2개. 엄청나게 뭐 빠른 속도는 아니었습니다. 속사, 한국 기준으로는 속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, 당연히 거리별로 속사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겠죠. 만약에 A존 안에만 한다. 물론 더 빨리 쏠 수는 있어요. 더 빨리 쏘는 만큼 C, D 이렇게 조금 탄착군이 벌어지겠죠.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조금 복습을 하면은 그립, 스탠스, 그리고 시선. 물론 이제 순위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원식 선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vision focus 그게 1순위고 그 다음이 뭐 그립. 그립도 사실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김원식 선수님이 교육을 할 때 시범 보여주신 게 있어요.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티컵 그립. 티컵 그립이 굉장히 나쁜 그립으로 다 알고 있는데 티컵 그립으로 속사를 하시는데 탄착군이 진짜 주먹만 하더라고요. 물론 김원식 선수님이 그립이 중요하지 않다, 아예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반동제어의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립, 스탠스, 그리고 시선. 그리고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찍었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에어소프트 총으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실탄 진짜 마음껏 쏠 수 있기 때문에 실탄으로 다시 찍을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멤버십 영상. 제가 비하인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장비 소개 하는 영상들을 먼저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계획이니까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